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가 면접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 요걸 뭐 제 기준이라고 항상 좀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이곳을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질문은 이제 모의해킹 진단 과정에서 서비스 장애를 익힐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이고, 이 항목들을 어떻게 접근하여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요번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웹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많은 실습을 하셨다면은, 아, 이런 것들이 장애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들도 좀 공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모의해킹 진단을 하다 보면은 장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전에는 더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희가 모의해킹 진단을 할 때 그냥 계속 매뉴얼 진단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 진단 도구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의해킹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자동 진단 도구에 대한 필요성들은 분명히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동 진단 도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웹 서비스의 전수 진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파라미터 값들, 모든 디렉토리 정보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패턴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매뉴얼 진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죠, 사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전수 진단이라는 개념과 자동 진단, 그 전수 진단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동 진단 도구로 다 해야 한다. 또 이제 전수 진단이란 말이 전 서비스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자동 진단 도구라는 것이 분명히 나쁜 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어떤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도구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로 사용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아쿠네틱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앱스캔 뭐 이렇게 도구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버프 스위터의 프로 버전들도 이 자동 진단 도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 도구로는 이제 OWS 잽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동 진단, 매뉴얼 진단을 한다고 해서 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뭔가 있는지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상황입니다. 그냥 어떻게 항목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저희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웹해킹의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뭔가 패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해킹 사업들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은 여러 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입력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앞에 뭐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좀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이게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웹해킹을 배우시고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할 때 보통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 입력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 입력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 서비스 입력이랄까요? 서비스의 입력 부분에 적응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두 가지 경우죠. 한 가지는 일반 다른 사용자, 그러니까 A라는 사용자에 저희가 입력을 했다고 한다면은, B라는 사용자가 봤을 때 이것들이 발생하냐 안 하냐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안 위협을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해야만이 위협적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악의적인 어떠한 스크립트들이
여기에서 B라는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인다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들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B라는 사용자의 입력 그 보는 부분들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게시판의 입력 부분에 발생 그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게시판에 봤을 때 예, 다른 사용자들이 봤을 때 이것들이 발생하냐 하지 않냐 요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더 영향이 큰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제 관리자 쪽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사용자 A라는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요게 보안적인 위협들은 더욱더 크겠죠. 더욱더 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들을 분석을 할 때 그냥 게시판의 입력이나 게시판 서비스나 이런 거에만 입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입력값 중에서 모든 입력값, 어떻게 보면 모든 입력값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겁니다. 뭐 쪽지 보내기도 있고요. 아니면 1대1 뭐 채팅방 서비스, 웹 서비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관리자 그 쇼핑몰에서 어떤 구매를 할 때 상품 구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입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이력서 페이지 웹 기반의 이력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부분이 한 4, 50개 정도 이상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다 점검을 하게 되면은 이 관리자 페이지에 있는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들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여러분들 발생하는 것이 이 브라우저 쪽에서 그 문법에 맞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즉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브라우저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HTML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그 페이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용자가 A라는 그 공격자가 이 중간에다가 어떤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했을 때 얘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엔진에 의해서. 그러면은 얘가 엔진에 의해서 발생을 하려면은 조건은 뭐다? 문법이 맞아야 합니다. 문법. 우리가 HTML 문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될 때 여기서 중 아래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가다가 이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삽입이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뭐냐? 이 문법이 만약 잘못 들어갔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 배웠던 대로 저희가 이렇게 스크립트 해가지고 뭔가 문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작성을 했더니 실제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이 이 중간에 뭔가 잘린다거나 잘리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잘린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이런 꺽쇠나 이런 것들 아니면 싱글커터나 더블커터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예측 불가예요. 사실 예측 불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것이죠. 거기에 의해서 만약 이것들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B라는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거나 관리자, 특히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지들이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은 기타 정상적으로 되어야 할 기능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하나의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요게 굉장히 가볍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관리자 페이지에서 오류가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크리티컬 오류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관리자 페이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센터, 보통 고객센터죠. 고객센터 쪽에서도 어떤 게시판이나 멤버의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안 돼버리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엄청난 불편을 느끼겠죠. 그리고 고객센터 쪽에서도 계속 24시간 대응을 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게시판이 막 깨져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했던 기능들이 안 돼요. 뭐 환불 조치도 안 되고 아무 버튼이 안 먹혀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 모이킹 할 때 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들을 그냥 막 임의적으로 수십 개를 집어넣으면서 막 그 속도에만 너무나 맞추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확실하게 보셔야 합니다.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좀 스크립트가 어떤 식으로 삽입이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관리자 페이지 대상으로 할 때, 특히 고객센터 대상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애 요소들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이킹을 수행하면서도 사실 이 관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이죠. 고객 관리자분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보안팀 쪽에다가 그것들을 연락을 해서 이런 이슈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만들어 주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SQL 인젝션 사례가 있습니다. 자,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웹서비스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씩 획득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이제 SQL 인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SQL 인젝션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뭐 타임베이스도 있고 에러베이스도 있고 유니온 쿼리를 사용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이제 한 두 가지 경우만 좀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인데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SQL 인젝션을 날릴 때 모든 데이터의 정보들, 그러니까 그 테이블 게시판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정보들을 불러오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쿼리문들을 솔직히 좀 튜닝을 좀 잘못했다, 쿼리문들을 설계를 할 때 조금 잘못되는 경우들도 그런 거예요. 만약 우편번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러왔어요. 근데 우편번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어떤 주소값을 입력을 하고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얘가 이 쿼리문들이 페이지가 나눠져 가지고 하나씩 분리를 하면서 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러와야 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셀렉트 올로 해가지고 라이크문 써가지고 가져와 버려요.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편번호 DB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가 사례가 되기보다는 또 다른 뭐 게시물에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쿼리문들이요. 잘못 짠 겁니다. 그런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용자 우리는 모르고 배운 대로 5월 71일이라고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이렇게 불러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맞게 다 모든 데이터가 불러오는 동안에 이게 혹시나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연 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게 네트워크 속도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많이 발생하진 않고 공격자 입장에서만 좀 이렇게 지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슬립이라는 것을 넣어줘요. 타임베이스죠, 타임베이스. 예, 그래서 타임베이스라는 형태의 그 패턴들이 아까 우리가 자동 도구에 들어갈 때 이 타임베이스의 패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이 타임베이스로 체크를 하게 돼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에러베이스로 체크하는 것보다는 타임베이스로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지연 시간이 걸리면은 아 얘는 블라인드 타임베이스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타임베이스라는 것을 슬립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MySQL 같은 경우는 웨이트포예요. 그래서 슬립이라는 것이나 웨이트포라는 것이 이제 함수가 들어가는데 이 슬립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주의한 사항이 뭐냐면은 이 자동 도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라미터에 우리가 100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100개에다가 이제 슬립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 스레드를 가져오다가 이제 지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유예하고 지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세션 베이스로 가져오고 스레드를 가져오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사용자들이 들어올 때 그 스레드를 버티지를 못해요. 동시 접속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거래들을 쇼핑몰을 거래를 하는데 이 사용자, 이 공격자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패턴들을 슬립이라는 것을 먹혔는데 벌써 이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자동 도구는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빠르게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용자 B라는 사용자나 이제 C라는 사용자가 들어오다가 쇼핑몰이 뭔가 멈춘 현상이 일어난 거죠. 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요 사항들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 타임베이스 블라인드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뉴얼 해킹을 할 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 지나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러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책에서 배운 대로 스윙하고 눈에 보여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대충 보입니다. 엔드일은 일을 듣던지 아무튼 보여요. 근데 이 타임베이스 같은 경우까지 집어들려면은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동진단 도구로 몇 개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자동진단 도구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도 똑같아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도 자동진단에서 임의적으로 다 넣어줘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요거는 봐야 돼요. 네, 사실 봐야 합니다. 근데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사용자의 정보들 세션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 예, 이러한 장애들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통 인증 처리 미흡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정말로 제가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자, 우리가 모이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것이 계속 지속돼야 하거든요. 서비스가 지속돼야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그 지속돼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1번째하고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게 멈추면 안 돼요. 예, 멈추게 된다면 그건 장애인 것이죠. 예,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패턴들을 주입을 하셔야 돼요. 주입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넣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패턴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를 넣고 반응을 보고, 넣고 반응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경험치가 좀 쌓이면은 그것이 이제 좀 빨라지겠죠. 예, 빨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냐. 보통 인증 처리 미흡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용자의 정보들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어떤 수정이 가능하냐, 삭제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제일 많이 나오는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증 처리 미흡이요.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조작들을 웹패킹 쪽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거나 모바일이든 뭐든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 조작이 했을 때 이것들이 반응이 다른 사용자의 정보들을 접근을 했냐, 아니면 관리자의 페이지에 접근을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지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애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가 문제예요. 수정이냐 삭제를 점검을 할 때 실제 모이게킹은 그 진단자 이외에 다른 사용자의 정보들을 수정한다거나 이게 다른 사용자가 작성을 한 것이죠. 뭐 C라는 사용자죠. 이제 C라는 사용자가 이제 D라는 사용자가 있을 건데 요 사용자 대상으로 그냥 우리가 넘버값만 고치면 삭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리저리 넘버값들을 수정이나 삭제를 막 해버리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진단하는 과정에서 얘가 삭제가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어떤 가격들, 특히 이제 입찰이라고 합시다. 입찰 공고를 하는 그런 페이지라고 봅시다. 이런 페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입찰 공고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경매 같은 거나 이런 경매 같은 걸 지금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막 하진 않 하죠. 하나인 데 있죠. 예. 그래서 경매, 입찰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은 고액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을 이제 입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인력 투자를 많이 했을 건데 근데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진짜로 실 데이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단을 하다가 없어져요. 삭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는 것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모이킹 할 때는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곳,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의 정보들이 무결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 겁니다. 삭제가 되면 안 돼요. 뭔가 수정이 된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증 처리 미흡이나 그런 것들을 특히 체크를 할 때는 두 명 이상의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체크를 해요. 앞에서 제가 테스트 계정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자 A하고 진단자 B라고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놓고 요 사용자가 이쪽 페이지에 있는 요 사용자의 계정 그 계정에 사용자의 어떤 페이지들을 내가 삭제를 수정이나 권한을 획득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니면은 혼자 들어갔다고 하면은 요 계정들을 이제 계속 바꿔 가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도 이제 고객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혹시나 난 자동진단 도구에 대해서 쓰지 마, 절대 쓰지 마 라고 했을 때에도 요것들의 정보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진단 도구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항목들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인지 실서비스 대상으로 혹은 여기에 대해서 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 같은 경우도 각각마다 자동 진단에서 이제 프로필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항목들을 추가할 것이고 어떤 패턴들을 예, 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 자동 진단 도구들 항목을 보면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저히 저희가 전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야 하는 건데 꼭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테스트 서버나 어떤 스테이지 서버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일부 빼는 거 실서비스에다가는 빼야겠지만은 계속 정기적으로 어떤 스테이지 서버나 아니면은 왜 그 개발 서버들 아니면 혹은 테스트 서버에다가는 꼭 정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큰 취약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오픈을 했다가 혹시나 진짜 범죄자들이 자동진단 도구들을 돌려가지고 확인했을 때 이런 장애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옵니다. 침해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자동 진단을 도구로 백그라운드에 실행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이제 매뉴얼 진단을 막 하면서 진행을 해요. 어떻게 모의기는 똑같은데, 근데 요거는 이제 범죄자인 거죠. 범죄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바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게 실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학생일 때, 이게 배울 때,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구축했던 환경 대상으로 자동 진단 도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만이 이런 것들 상황들이 아 이게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하실 거고 실무에서 그걸 하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고 나중에 실무에서 자동 진단 도구란 것을 하나 딱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예, 장애 요소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면접 때 설명하면 안 되겠죠.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좀 더 요약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던 것을 기준으로 예, 좀 더 예, 설명을 해 주셔야겠죠. 예, 그림에 면접관의 그림에 이렇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도록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신입으로 가는 분들 뿐만 아니고 경력자분들 중에서도 만약 이런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은 꼭 이것들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